멤버들의 외모 중 딱 닮고 싶은 곳은 어디? 그러면 외모 중 멤버들마다 외모 우리 하나씩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조합을 한번 해보죠. 네, 저쪽 부탁해요. 제일이 눈썹, 그다음에 오후에 입술. 아 입술 너무 많아. 그다음에 형님의 눈. 잠깐만요. 얘 속눈썹. 얘 속눈썹. 속눈썹이 진짜 길면 저는 진짜 예쁘게 찾았네요. 야 고맙습니다. 예. 아 되게 고맙다. 이렇게 하면은 좀 잘생겨질 것 같아요. 아, 꼭 이런 거야. 꼭 왜 난 자꾸 이런 거야? 왜 형, 형 지금 이걸 제일 많이 잡는 거야? 멤버들을 동물로 표현한다면 어떤 굳이 표현을 한다면은 이쪽부터 얘는 저희 막내는 약간 반달고 아니지? 그래도 어리니까 어리니까 봐줘야죠. 그리고 저희 둘째 얘는 약간 개미하기 느낌, 약간 이렇게 개미 먹는 느낌이고 저희 만태형은 약간 이렇게. 나무늘보 같은 쉬고 있을 때 쉬고 있을 때 집에서 이러고 있을 때 약간 나무늘보 같은 느낌이고 저희 제 친구 로는 약간 야삭발려 약간 쥐 같은 느낌으로 나 있지. 그리고 저는 어떤가요? 야, 근데 뭔지 알아요? 당신 근데 동물은 아니야. 곤충. 곤충. 약간 사마귀나 그런 느낌이지. 사마귀? 레멸구 이러면 멤버들 중 가장 장난꾸러기 벌써 나오지 않았나요? 난 모르겠는데? 이거는 이구동성으로 말해도 네. 한번 괜찮을 것 같아요. 맞아, 하나, 둘, 셋! 제가 되게 여러분 사실 제가 굉장히 진중한 사람입니다. 네, 그러니까 멘트가 조금 싸요. 한 10원짜리 멘트들을 막 던져서 스트레스 때도 간단하게 좀 힘든 스타일인데 아, 근데 하나 말씀해드리면 에피소드 같은 게 있는데 형이랑 이제 건희 형이랑 같은 방을 써요. 항상 이제 건희 형이 저한테 와가지고 아, 쟤 이상해. 아 진짜 나한테 얘기 그렇게 안 하더니 진짜 아니, 저는 이제 원래, 드러낸다 이건가 이제? 저는 이제 방에 들어오면 말을 별로 안 해요. 그냥 뭐 모니터하고 그냥 뭐 영상 보고 그러는데 혼자서 옆에서 계속 낄낄대면서 웃고 혼잣말을 많이 해요. 와 이거 내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터뜨리자면 다 끝나 지금. 제가 형이 많이 없다고요? 형 제가 먼저 끝나요. 근데 저는 다 알려요 지금. 아이. 네 지금까지 저희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받고 네. 질문 답변하는 시간 가져봤죠. 네 정말 재밌었죠. 상처뿐 인형방이요. 상품 안 걸려서 마세요. 상품 있다고 들었는데 아 우리가 하나도 못 가져가네요. 예. 네, 저희 열심히 활동할 테니까 많이 지켜봐 주시고요. 지금 새해가 또 다가왔죠. 올해 한 해에도 이제 즐거운 일을 가득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면서 저희 엠팩트도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인사할까요? 예. 네 그럼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라이징 엠팩트 감사합니다.